좋습니다. 최종전 경기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는 선수는 탈락, 이기는 선수는 8강입니다. 무려 김대엽과 전태양 같은 팀. 이 선수들이 여기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진주의 44평 기록이라고. 와, 저는 그래서 전 굉장히 낮은 확률로 저희 아버님의 암이 완쾌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식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 민수 왔네. 민수 같은 팀원이죠, 강민 선수. 그러면 정말 공기 좋고 외곽 쪽으로 가서 살 겁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젊었을 때. 일단 탐사 정착하고요. 일단 스플라이스 양 선수 팀 로고 보시면 똑같죠. 지금 강민 선수가, 강민 선수는 작년에 블리즈컨 갔는데 올해는 아쉽게도 못 갔어요.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실하냐고 그러면은, 아무리 개인 대회라고 하더라도 같은 팀원이 이렇게 잘해줘야지 팀도 좋고 이제 계약도 계속 되고 스타크래프트 투신도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지금 양 선수 중에서 한 선수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게 알고게도 양 선수 둘 다 스페셜 선수한테 졌어요. 보통은 진짜 이게 스페셜 선수가 이번엔 정말 잘했어요. 정말. 근데 보통은 이제 웬만해서는 김대엽, 전태양은 한국신 내에서도 탑 클래스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페셜이 잘해도 이 김대엽, 전태양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시청자 90% 이상이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와,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이게 경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스페셜한테 두 번 졌어요, 양 선수. 참. 일단 그리고 김대엽, 전태양은 굉장히 스토리가 있어요. 이 전태양 선수가 올해 거의 3억을 상금으로, 세금 때리기 전에 세전으로 3억을 벌었는데, 그 1억이었나요? 그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김대엽 선수가 전태양 선수한테 3대4로 졌습니다. 무려 결승에서 그 선수들이 또 여기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어요. 물론 그때 당시로는 팀원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간에 김대엽은 1라운드라도 땄지 전태양은 하나도 못해 보고. 솔직히 오늘 전태양 대 스페셜 너무 좀 압도적이었죠. 아이디가 바뀌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압도했습니다. 스페셜이 너무 압도했어요. 일단은 기술실을 달고 있는데 저거 저기서 전차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합을 한 다음에 밤까무이나 은폐매실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 전차를 가겠죠. 전차. 아니, 수합하나요? 수합? 일단 아무것도 뽑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공장에서. 아, 이미 뛰었네요, 군수공장. 그러면 진짜 밤까막이나 은폐매실 갈 수도 있나요? 아니면은 병영에 넘겨주나요, 기술실? 아니, 병영은 지금 해병 생산하고 있거든요. 바이킹 뽑고요. 지금 옵저버가 여기 뽑아주고 있지만 제가 미니맵이랑 생산장 보면서 지금 전태현 선수의 빌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현 선수 예언자 뽑으면서 3관문이고요. 네, 기술실에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자극제. 아오, 무난하게 자극제. 5초만 늦게 말했어도 은폐벤시죠. 근데 보여주길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예언자가 보통 오기 때문에 예언자한테 보여주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밤까막이면 취소할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예언자가 일단 들어가는데요. 예언자 봤어요. 취소하나요? 밤까막이를 취소했어요. 밤까막이 뽑다가 취소하고 은폐도 취소했습니다. 다 취소하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김대엽이 3관문 찌르는 운영을 한단 말이죠. 벙커 없고 전차 없고 사이클론 없으면 막기 힘들어요. 이 땅꺼매지는 정면에 배치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개시를 쓸 텐데 안 썼어요. 일단 사도가 맞았고요. 아, 김대엽 선수 약간 방심했고요. 오, 짤짤이라고 하죠. 벙커 이제 지었기 때문에. 아, 이거 김대엽 선수 컨트롤 좀 아쉬운 모습. 벙커 완성될 때까지 해병이 최대한 골고루 잘 맞아줬습니다. 전태영 선수도 잘 버틴 모습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글쎄요, 전태영 선수가 사령부를 올리면서 길게 보고 있는데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이게 뭐 찌른 게 별로 피해를 못 쳤다고 하더라도 뭐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전차에 벙커에다가 트리플 사령부까지 있는 거 다 봤어요. 그렇다면 테란의 진군 타이밍이 오! 아, 김두수 선수 컨디션이 좀 안 좋나요? 반응이 좀 느린데요. 불사조가 저렇게 허무하게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소스 입장에서 전혀 나쁘지 않은 게 테란의 진군 타이밍이 엄청 느려요. 그거를 이 빌드 초기부터 이 전태영 선수가 병영 늘어나기 전 사령부 짓고 있는 선에서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부터 배불리고 테란 나올 때쯤 병력 뽑게끔 딱 만들어 놓으면은 김대엽 선수가 지금 뭐 불사조나 뭐 추적자 컨트롤이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토스가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실수 싸움 양상인데 보통 그래요. 보통 스타크래프트 1, 2 뭐 모든 e스포츠가 그랬지만 스포츠도 그렇고 누가 실수를 덜하냐의 싸움이죠. 예, 김도우 선수가 자유날개에서 테란을 했을 때 외국인 선수한테 졌었는데 그때 그 선수의 이름이 토르제인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저랑 같이 한번 지내봤거든요. 숙소 생활을. 스타크래프트 2는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는 뭐 김동호 선수나 다른 선수나 야 그 당연히 다 아는 소리 뭐하러 하냐 했는데 저는 어 그래 맞는 소리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 김대엽 선수가 분광기도 정면으로 데려가면서 한번 찔러보려고 하는데요. 정면으로 요거 전태현 선수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도가 이 정면으로 찌른다고 생각하고 정면에 다 대기를 해버리면은 테란 앞마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타이밍에 분광기가 테란 본진 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사도 생산하고 토스가 건설로봇을 많이 잡음으로써 토스가 다른 고급 병력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지금 테란한테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얼마만큼 잘 사도를 막아주냐에 따라가지고 전태영 선수가 강력해지는 타이밍에 진군할 수 있냐 없냐가 갈리게 됩니다. 일단 스캔 탐사에 한번 보고요. 아 전태영 선수 요거는 한번 오 취소 안 했어요 부신. 그리고 여기도 가고요. 근데 전태영 선수의 반응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거 홀드 건설 러버 16개 근데 사도도 거의 16개급 이런 것 같아서 아 글쎄요 저는 이번 견제가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견제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사도가 광물 100에 가스도 25에요 가스도 많이 드는 유닛입니다. 그만큼 거신이나 고위기사 같은 고급 병력들이 굉장히 늦게 나와요. 그래서 전태현 선수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2업을 찍어주기 위해서 공항연구소와 무기고도 올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우측을 아 좌측이죠. 어어 찔러주려고 했는데 전태현 선수 이번에는 먼저 마중 나가 있습니다. 아 수비 너무 좋은데요. 이쪽에 있다 세 번째 사령부 쪽에 이번에 사도 글쎄요. 또 사도 10마리 정도 썼어요 이번에도. 근데 건설로 9개 아 이거는 지금 진군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태영 선수 좀 길게 보는 것 같은데 공항연구소가 깨졌나요? 왜 공항연구소를 하나 더 짓고 있지? 아까 짓고 있지 않았었나요? 근데 전태영 선수가 지금 나가고자 하는 의도가 안 보입니다. 길게 보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아 거기서 짓다가 취소한 것 같습니다. 공 2업이랑 방1업 찍어주고요. 요거는 센터 쪽에 감시탑을 일단 한번 전태영 선수 잡아주는 모습이고 이 액션을 하면서 지금 해방선이 6시 쪽으로 크게 돌아왔거든요. 저 불사조가 마주친 것 같습니다. 불사조가 해방선 때리고 있죠. 아 이쪽도 왔습니다. 본진 쪽도 여기는 막아낼 것 같고요. 이쪽도 오 좋은데요. 수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본진 드랍도 왔지만 게시가 이미 묻어있었기 때문에 김대우 선수가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양방치기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김대우 선수 세 번째 멀티 쪽에 병력이 남아있을까요? 김대엽이라면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과연 병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없어요
그래도 광자가 좀 더 두 방 우리 손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원소 깨는 걸로 끝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손이 있었으면은 더 좀 도망가면서 잘 싸울 수 있었겠지만 지원소 깨고 결론을 잡히는 모습. 아 김대엽 수비 좋아요. 김대엽 수비 좋아요. 이번에는 3시 쪽에서 전장소서 들어갔던 게 조금 더 그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한 게 없습니다. 지원소 깨져도 돼요. 왜냐? 전태영 선수가 병력을 다 잃었기 때문에 어차피 타이밍이 없거든요. 다시 짓고 사업을 해도 테란이 진군할 때까지 충분히 사거리 업그레이드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양 선수 서로 한번 주고받았기 때문에 5대5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이킹 뽑고요.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바이킹 유령. 거의 자유의 날개 군단의 심장 느낌이랑 비슷하게 업그레이드 잘된 해병 불공과 유령 바이킹을 쓰려고 합니다. 해방선을 더 뽑고 있진 않아요. 오 과감하게 들어가나요.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어도 이기는 경우가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왜냐면 사필업이라고 하죠. 사거리 업그레이드 필요 없다. 오 해방선의 수비. 오 고신 고신. 일단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뒤만 안 잡히면은 김대엽 선수가 지금 이 플레이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사도 요거는 분신 일부러 쓴 거죠. 그냥 취소할 텐데 테란 약간 압박을 심어준 겁니다. 아 요거 요거 과감한데요 김대엽 과감한데요. 어 해방선 깨. 어 이거 행성용사 하나 깨려다가 잠시만요. 이거 병력 조합 다 깨지는데요. 아 너무 무리했어요. 아 너무 무리했는데요. 아 행성용사 하나 깨려다가 김대엽 답지 않은 정말 너무 욕심내는 플레이. 김대엽 선수 하면 침착 아닙니까? 하스스톤에 침착맨이 있다면 스타크래프트2에는 김대엽이 있는데 아 이번 경기에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이 분간기로 시간을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벌어야 돼요. 상황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아 전태양이 분간기 오든 말든 그냥 일단 진군하나요. 아 이제 뒤로 빠집니다. 아 분간기 일단 건설로봇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저 분간기가 잡힌단 말이죠. 두 번째 분간기가 있어야지 또 계속 짜증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잡히면 테란이 또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도로 시간을 많이 버는 건 좋은 플레이. 일단 인구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건설러버 숫자도 62기. 사이오닉 폭풍이 있는 토스긴 하지만 테란도 유령이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50가량 앞서는 테란 입장에서 조합싸움도 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태양 선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무난하게 힘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져요. 아까도 이신영 대 고병재 중계를 해드렸지만 요 경기 자체는 전태양 선수의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역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유령 하나. 어 저긴 안 걸렸어요. 올라옵니다. 해방선과 유령까지 다 있어요.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아이고 뭉쳐있다가 아 유령이 있는 거는 9시 쪽 행성 요새 깨려고 했었던 교전에서 알았을 텐데 아 김대형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전태양은 반면에 이 스페셜과의 경기에서는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손이 풀린 모습 첫 경기 완벽하게 전태양 선수가 잡아줍니다. GG. 아 굉장히 지금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경기가 나왔고 전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이대로만 해도 좋을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1대0으로 몰리고요. 전태영 선수와 김대엽 선수의 경기는 큰 무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태영 선수가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하고 상금을 굉장히 크게 먹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과연 침착함의 대명사 김대엽 선수가 침착한 플레이를 하면서 아 표정 자체는 굉장히 침착합니다. 오히려 전태환 선수가 그 아래 입술을 깨물고 있고요. 아 표정 자체는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제가 중계해 주셨던 해드렸던 경기 중에서 김준호 선수가 2대0으로 밀리고 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준호 선수 웃었어요. 막 굉장히 웃었어. 괜찮다 하더니 바로 3대2인가 뭐 역전하던 거야. 근데 지금 김대엽의 표정이 나쁘지 않아요. 김대엽의 표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운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 컨트롤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단 말이죠. 과연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김대엽 선수. 다다다다다 지금 스코어는 1대0으로 전태양 선수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1대0으로 포인트는 그냥 커트라인 정도. 아 포인트는 부질없죠. 포인트 아무 부질없어요. 블리츠크만 가면 돼요. 포인트 많다고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어. 블리츠크까지 올 정도면은 지금 방태수 선수가 서킬에서 8등이었을걸요 제일 꼴찌 포인트로는. 근데 방태수 이신영이랑 경기력 봤죠. 그 16강 올라올 정도면은 좀 외국시는 모르지만 한국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포인트 턱걸이만 하면은 잘하는 선수야.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경기력이 제일 안 좋았던 선수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켈라주르 선수의 경기력이 가장 안 좋았죠. 그 블리즈컨 상위 16위에서는 정말 안 좋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모습을 좀 잘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쌓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방태수가 7이야. 방태수 아 태수가 7이었군요. 일단 전진병영인데 김대엽 선수의 정찰 타이밍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스페셜이 8이고 켈라절이 6이에요. 아니 경기력은 켈라 방태수 나쁘지 않았고 스페셜이 가장 좋았죠. 포인트 의미 없어요. 포인트 의미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턱걸이 안에만 들면 돼요. 지금 요렇게 정찰하면은 대개는 연결체 안 짓고 광전사 뽑고 그렇죠. 본진 플레이하고 연결체 가져가는데 어떤 선수들은 그냥 연결체 올리고 막는 선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안정적인 판단이긴 해요. 가장 안정적입니다. 네, 건설로 보 봤죠. 연결체 없구나. 켈라주르 팀리퀴드 예측에서도 압도적인 탈락 1위였다고요. 압도적인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렇게 솔직히 조금 저희 그 편파 그게 아니라 확실히 제일 경기력이 안 좋긴 했어요. 아쉽게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방태수는 외국인이 아니다 이제 아니 한국인이 아니다 외국인이다 한국이 못 이긴다 했는데 경기를 정말 잘했었죠. 그 다음에 저거 빌드 갈려서 떨어졌는데 스페셜은 오히려 포인트 제일 꼴찌였는데 경기력은 블리즈컨 지금 16강에서 거의 가장 메인 밸류 대 실력으로 가장 잘했죠. 그래서 내년도 이 블리즈컨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포인트는 김대엽 선수나 뭐 이신영 선수나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8강 안에만 들면 됩니다. 상금은 똑같아요. 약간 상징성은 있긴 한데 만점 찍고 블리즈컨 1등 못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뭐 몇천 점으로 턱걸이 가서 1등 하는 게 낫죠. 공항 연구소로 방해하고요. 사이클론이랑 공항 우주공항 짓고 있습니다. 오 김대엽 선수가 이렇게 먼 풍부한 광물지대 먹는 경기는 잘 못 봤거든요. 요런 거는 약간 김도우 김준호 요런 느낌이잖아요. 김유진 요런 약간 사파 계열들. 근데 이거는 강제성이 약간 있긴 했어요. 강제성이 약간 있긴 했습니다. 전태환 선수가 공항연구소 러쉬를 했기 때문에 연결체를 지지 못하는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멀리 한번 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전태환 선수 근데 오리세이 자체에서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풍부한 건물지대 먹는 선수들이 정말 많아서 바로 정찰 가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난합니다.
현재까지 무난해요. 전진 병영 이후에 은폐 벤시도 자주 나오는 플레이고 우주 관문 이후에 연결체도 자주 나오는 플레이인데 문제는 지금부터 움직임 싸움이에요. 이 사신이 얼마나 예언자를 그 묶어주냐에 따라 가지고 예언자가 테란 본진에 못 올 테고 그렇게 되면은 은폐 벤시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게 만약에 은폐 벤시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주 관문이 이미 있고 예언자가 두 마리 있는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비할 수 있습니다. 오, 봤죠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예언자 에너지만 안 쓰면 돼요. 분위기는 지금 김대엽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글쎄요, 저 병영도 안 뺐고 그렇게 되면은 자극제도 정말 느려지거든요. 전태형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이클론으로 풍부한 강물지대 치면서 불사주와 예언자를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본진에 은폐벤시가 들어가서 탐사정을 많이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지금 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자극제도 엄청 느리고 메카닉을 갈 수는 없거든요. 오, 들어가나요? 일단 3마리 안에 적어도 6마리 정도는 잡지 않을까요? 4마리? 아, 가스통 들어가던 거 때렸어요. 아, 4마리 밖에. 여기 인공지어서 때리고 있는 건 김대웅 선수가 1세트 자신의 경기력에 대한 지금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이 굉장히 좀 김대엽 선수 측은 안 좋았기 때문에 인공제어수를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은폐벤시가 다시 오지만 이쪽도 예언자 불사조가 있습니다. 게시 있기 때문에 반응만 하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어요. 요거 5마리 잡을까요? 5마리 4마리 아 4마리 은폐벤시 2개 써서 8마리 아 병영 이제 올라가는데요. 기술치 이제 달리고 아직도 잡을 데가 없어요. 요 불사조랑 예언자 오면은 막을 수 있는데 은폐벤시가 있을 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뚫을 수 있는데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근데 은폐벤시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죠. 내가 섀도우 복싱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판단이고요. 만약에 저 병력이 다 왔으면 불사조로 들고 예언자로 때리면서 공격 갔으면은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태양 지금 너무 불리해요. 자극제가 이미 찍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불리한 겁니다. 이거 1대1로 갈 확률이 정말 높아졌어요. 물론 김대엽 선수가 아까처럼 행성 요새 같은 거 치다가 또 경기 역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스타크래프트 2 이렇게 사람 대 사람 간의 대결에서는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김대엽 선수가 지금까지 했던 경기력만 꾸준히 유지하면은 경기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어 이거 설마 점사 해가지고 사령부 한번 아 거기까지 못하네요. 자 그럼 은폐벤시 이것만 보고 들어가신다고 아이고 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월요일 새벽 5시거든요 몇 분 있지 지금 시청자가. 와 월요일 새벽 5시에도 700분 계시는 거는 정말 많이 보시는 거죠. 물론 정말 막 대기업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많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스타크래프트 2에다가 예, 저같이 이제 초짜 스트리머 방송에 700분 보시는 거 많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통역자 오셨고요. 통역자 일단은 벤시가 탐선 잡는 거 자체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 파수기 오, 가스 100드는 파수기까지 두 마리까지 좋아요. 요거 좋습니다. 이게 그나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지 아직까지 김대엽 선수가 유리한 건 사실이죠. 일단 포탑 두 개 아 정면 뚫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포탑을 두 개나 지었어요. 게시 계속 써주고요. 센터 계속 김대엽 선수 치고는 지금 유리한데 거신이나 고위기사 같은 다른 테크트리보다는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센터에 진군해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무난한 거는 그냥 압박만 조금씩 넣어주면서 예언자나 분광기로 견제만 해주면서 테크트리를 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김대엽 선수가 약간 마치 김준호 선수 같이 좀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자 빨리 끝내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병력 미니맵 보면 다 오고 있죠. 분광기도 있고요. 갑니다. 어, 병력 굉장히 많아요. 인구수 30 차이 나고요. 이게 정말 땅꼬미 지뢰랑
해방선 같은 걸로 정말 한번 잘 막아낼 수만 있으면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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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안 돼. 잠깐만 이 조 아 뭔데 이거? 'Cause you're my love.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도 아 이거는 아이고 'Cause you're my love. 아 진짜 왜 이러죠? 이번 블리즈컨 조금 이제 좀 가슴이 아프네요. 이 정도? 아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내 인터넷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문제면 여러분들 내 목소리도 끊겨서 들려요. 아 그냥 쥐지. 아 좋습니다. 일단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탓은 아니겠지만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조금 갑자기 렉이 너무 걸리는데. 언제 오냐고? 신영아 31일 날 30일 도착이다. 3스타 가자. 아 근데 안 나와요. 이거 큰일 났다. 신영이 이신영이 나발이고. 잠깐만 제 연락할게요. 지금 클린 피드가 너무 끊기는데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아, 물론 경기가 워낙 원사이즈에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끊기더라도 별로 상관없었는데. 어 좀 추워요. 추운데 반팔 입고 있는 거는. 예, 지금 블리자드 코리아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다른 데도 일어나. 나 이거 중계를 안 나오잖아 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냥 이거 틀자. 봐봐, 내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에요. These guys always produce great games with each other. They're such a good match. They're teammates. They know each. 자, 자 연락 좀 해볼게요. 지금은 날. 어 너무 버퍼링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뭐 지금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봅시다. 지금 그 블리자드 코리아 직원분이 이게 지금 한국 중계 쪽에 소통할 수 있게끔 밤새도록 깨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바로바로 받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되거든요. 지금은 또 괜찮긴 해요. 지금은 또 아까처럼 경기하다가 만약에 저게 팽팽했던 경기였더라면은 조금 애매했었죠. 5대5인 상황에서 딱 버퍼링 걸렸다가 나왔는데 경기 터져있어. 그런 상황이 좀 나오지만 않으면은 괜찮아요. 방어 같은 경기는 뭐 이미 김대엽 선수가 이기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었었기 때문에. 카페밴의 BGM을 준비를 해야 되나? 내가 입으로 하기보다는. 제 1호 디즈니랜드 관람객? 아니잖아. 디즈니랜드 관람객 많잖아요, 이미. 이미 많지 않나? 태수는 힘이 엄청 없습니다. 태수랑 카카오톡을 했는데 힘이 엄청 없네 얘가. 저 이번에 연습을 많이 하더니
많이 한 만큼 그 실망감도 돌아오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뭐 그런 느낌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경기 시작합니다. 화면 넘겨볼게요.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우 선수와 전태환 선수의 세 번째 맵이 인터로퍼네요. 인터로퍼 글쎄요. 인터로퍼 러쉬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전차 찌르기 류를 했을 때 자리 잡기가 좀 좋긴 하거든요. 근데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맵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맵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선수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다 달라서 지금 김대엽 선수 다른 맵을 뺀 거겠죠. 일단 성가스 가고요. 소리 맞아. 일단 이 경기 다음에는 이제 B조 이병렬 대 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5시 10분이에요. 새벽 5시 10분. 일단 노정찰 이번에는 정찰 안 하고 더블 가져가는 관문 더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닙 2대 0 한 거 이따 봐야겠네. 잘했어요. 닙 거품? 에이 근데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프로게이머 그 한국 선수들도 약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시청자분들의 관점도 다를 수도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전태형 선수 한번 전차 찌르기 해도 좋지 않을까요? 저 전차 찌르기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번에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따라 경기 템포가 빠르긴 하네요. 굉장히 긴 장기전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가 4시 45분입니다. 오후 4시 45분 적어도 1시간 전에 가야 되니까 한 2시 반에 오후 2시 반에는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있겠네요. 씻고 밥 먹고 정신 차리고 짐 와이프가 싼 거 내가 가져갈 것도 보고 오 로봇광 시설 오 로봇광 시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병렬 리브 경기가 있다고? 아이고 좋습니다. Thanks for remind me 상 몇 박이요? 10월 30일이죠 오늘. 갔다가 11월 6일 오후 8시에 대구 공항에 도착합니다. 일단 이쪽은 약간 수비하는 느낌이죠. 사이클론 해병으로 수비하고 그 다음에 우려선을 느리게 간 다음에 압박하는 그냥 테란의 약간 정상적인 빌드라고 볼 수 있으면은 김대엽 선수가 약간 관측선 전멸 추적자 공허의 유산에서는 정석 빌드라고 보기에는 좀 잘 안 나오는 예, 인풋 때 아웃풋이 별로 안 좋아서 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많은 선수들이 김대우 선수도 했듯이 우주 관문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 관측선 전멸 추적자 갑니다. 요 빌드가 군단의 심장 때까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쓰였죠. 특히 뭐 올해 초 아니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써였는데 오 못 봤어요 아직까지 못 보죠. 야 좋은데요. 모든 건물들을 밑에다가 지어놔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야 짝 나겠는데요. 다른 스트리머 분들과 같이 놀면 재밌겠네요. 아 스트리머 분들 좀 간다고 하시던데 하스톤이나 뭐 히오스나 제가 아시다시피 친구가 없어요. 친구 사귀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또 스타트 썩은 물들이랑 좀 있다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런 분들이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일단 분광기까지 뽑았습니다. 앞쪽에서는 앞마당 쪽에 테란 앞마당 쪽에는 전멸 추적자로 찔러주면서 분광기가 본진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건설로봇 속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싸죠. 저 아쌉니다. 친구비를 도둑이 챙겨가라고 돈으로 친구를 사라는 거야. 돈으로 친구를. 오 잠깐만요. 이거 오히려 전태양이 굉장히 빠른 타이밍이 나오는데요. 자극제가 될 때쯤 딱 토스 본진에 도착하고 나오는데 이건 안 좋습니다. 네 불컨 갑니다. 불컨 가요. 너 요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불곰도 없고 방패도 안 돼 있는 이런 그 오오오 아 이거는 전멸 추적 있는 거 보고 좀 안 갔어야 됐는데. 아 일단은 김대엽이 선취 득점을 했고요. 선취점을 냈고요. 근데 전차 모아가지고 투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나가려고 하는 듯한 전태양 선수인데 요거를 김대엽 선수가 전멸 추적자를 선택을 하더니 경기 좋게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거 위험해요. 전태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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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잘하면은. 우와 난리 났어요. 엄청 불리해지는데요. 전태양 엄청 불리해집니다. 어 이거 앞 전멸까지. 오 좀 과감한 판단이긴 한데 와 전멸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있습니다. 야 이거 근데 너무 과감하긴 한데요. 김대엽 굳이 이렇게 들어갔었어야 됐을까요? 아 그래도 전멸 추적자 불곰이랑 전차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점추로 건솔로버 굉장히 많이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들어가지 말고 좀 전멸 추적자로 왔다 갔다만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오 붕광기 또 폈고요. 또 병력 소환하고 찌릅니까? 야 김대엽 대담한데요. 앞전멸은 과학. 앞전멸, 앞전멸은 안 되게끔 해놔야 돼. 그 사거리에 이 추적자를 클릭해놓고 전멸 쓰려고 하면 이쪽은 빨간색 표시가 돼서 안 되게 해야 돼. 뒷전멸만 되게 해야 돼.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애초에 김대엽 선수 유리했기 때문에 저 정도 교환은 김대엽 선수 여전히 유리한 것 같고요. 일단 나오는 거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럼 뒤보고 뒷전멸하면 되죠. 아 진짜 똑똑한 양반들 왜 이렇게 많아. 어? 그러면은 어? 모르겠다. 응? 자 하여튼 진짜 하여튼 범생이들 진짜 응? 머리 좋은 애들 진짜 응. 전태영 선수 사령부 뒤늦게 올리고요. 전태영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좀 버티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전차가 센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군하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싸먹힐 것 같거든요. 전태영 선수 특유의 그 해방선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좀 버텨가지고 경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진군합니다. 저 IQ요 한 번도 안 재본 것 같은데. 네, 인구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오 갈렸어요. 오? 오 잠깐만요. 이거 무조건 먼저 치는 선수가 좋긴 한데 서로 알고 가는 겁니다 그냥. 야 갑자기 엘리전 이거는 누구 하나 제대로 지키기가 힘듭니다. 얼마만큼 갈가 먹느냐 나온 병력으로 얼마만큼 갈가 먹느냐예요. 김대엽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엘리전을 했어야 됐을까 하는 의문이 좀 남긴 하는데 나 봅시다. 김대엽도 뚫을 수는 있어요. 병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암흑 선수가 있었더라면 굉장히 김대엽 선수가 좋게 출발할 수 있지만 지금 암흑 선수가 없는 것 같고요. 오 땅거미질이 땅거미질에 아 하나 터졌습니다. 사도 두 마리 잡아주고요. 김대엽 선수도 탐사선 다 빼가지고 이 연결체를 씌워주려고 합니다. 일단은 양선도 돈이 있지만 생산시설이 다 파괴, 장악이 당했기 때문에 오 해방선이 하나 나와서 갑니다. 그래도 이거는 전태영 선수한테 약간 좋은 모습. 일단 유닛 구성을 한번 봅시다. 해병 위주 그리고 전차 조금 있고요. 해방선 하나. 반대로 김대엽 선수는 추적자, 사도, 불멸자가 약간 밸런스 있게 조금 아 여기 덜 깼어요. 전태양 그냥 지금 딴 거 길게 안 보고 지금 있는 유닛끼리 한번 싸워보자 이겁니다. 저거는 저 토스 본진에 있는 관문이랑 연결체를 다 제거 안 한 거는 무조건 지금 싸워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저 연결체에서 참사장 하나만 나와도 수정타 복구해가지고 유닛 뽑을 수 있거든요. 갑니다 갑니다. 소방패 켰고요.
어, 좀 너무 뭉쳐서 가는 감은 있긴 한데요. 근데요. 그래도 역장, 역장. 아, 잘 버티는데요. 해방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김대엽도 방심할 순 없습니다. 가는데 어, 시즌 모드 할 때 공성 모드 할 때 덮쳤어요. 과연 과연. 아, 이거 전태양이 잡나요? 김대엽이 잡나요? 전태양. 아! 야, 이거를 전태양의 바이오닉이 잡기 일보 직전인데요. 아, 글쎄요. 김대엽 선수 입장에서 달려 들었어야 됐을까요?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면 여기 자원 채취할 수 있고 11시 자신의 분진에 수정탑 건설해서 관문에서 유닛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김대엽이 들어갔었어야 됐을까요? 아, 요거는 약간 의문인데요. 침착한 김대엽 선수 치고는 너무 그냥 들어갔어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3시에서 자원 채취하고 11시에서 연결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탐사자 뽑아가지고 수정탑 지으면 되거든요. 아, 김대엽 선수, 아이고. 전태왕 선수는 기사회생했고요. 김대엽 선수는 굉장히 아쉬운 판단 끝에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이 생겼어요. 아, 김대엽 선수는 정말 아쉽네요. 경기 잡아낼 만큼의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야, 이거는 이제 전태영 선수 인터뷰 한번 봅시다. Let's ask him and find out. Congratulations, TY. This is your second round of eight at the WCS Global Playoffs in a row. I can tell you're going through a lot in your mind right now after that victory. So I'm just gonna ask you straight out. How are you feeling right now? 일단 8강 진출을 2년 연속으로 하셨는데 지금 표정이 되게 복잡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 김대엽 선수가 한국에서 가장 잘하고 포인트도 가장 높고 그래가지고 사실 후한 선수한테 졌을 때 굉장히 좀 자신감이 많이 없었거든요. 워낙 잘하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했는데 그게 좀 운이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So he says when it comes to stats, he's obviously one of the best players in Korea. And when it comes to the Korean WCS standings, he's ranked number one. So when I lost the special earlier today and knew I had to face stats in the decider match, I wasn't feeling confident at all. And so going up against him, and I think I was just in the end very fortunate and lucky to be able to pull through in this win against him. So I'm feeling a sort of complex array of emotions. But let's try to break it down. There because on that last map, it turned a little bit crazy there into a weird base trade scenario. Can you try to explain at the very end how you were able to walk away with the win? 일단 그 세 번째 경기에서 되게 좀 이상하게 게임이 흘러갔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아, 사실 반대 병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아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김대엽 선수가 마지막에 역장을 좀 실수로 잘못 쳐가지고 불멸자가 공격을 못하는 상황이 나와서 좀 운이 좋게 이긴 것 같아요. So he says, as the game played out, I noticed that he had a lot of units left behind, and I actually thought to myself, oh, I probably already lost this game. But towards the end, when we actually fought, I think the reason I was able to win was because Stats misplaced some of his force fields, and his Immortal wasn't able to get its proper shots off. And I think because of that, I was able to win those final engagements and take home this series. And now this group has been very, very interesting because, as you just kind of mentioned yourself, Special really outshone everyone moved on in first place. Now that this, how surprising was this to you and the other Korean players? 일단 이 조가 되게 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스페셜 선수가 1등으로 8강 진출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 선수들이 좀 놀라웠는지 그리고 전태양 선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모든 외국 선수들의 약점은 그 빌드를 한 가지만 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 자신 있는 운영 한 가지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 스페셜 선수가 그 생각을 깨고 여러 이것저것 빌드를 정말 많이 연구를 하고 선수 분석을 했다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지고 나서도 이거는 충분히 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스페셜 선수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So he says, when it comes to just any of the non-Koreans, if I were to name one of their biggest weaknesses, that I noticed that a lot of them have one particular strategy that they really like to use and that they sort of rely on. When it comes to Special, I noticed that he has prepared a lot of different strategies and done a lot of research on the players themselves, and I could really notice that as I watched him play. And so even though I did lose to him today, I don't necessarily feel bad about it because he played that well, and I really do want to give him this compliment that he has really developed into a very fantastic player. So congratulations again, TY, and best of luck in the quarterfinal match as he moves on to the round of eight. 뭔 소리야, 자꾸 나는 거. 아, 굉장히 이거 들리네. 일단 좋습니다. 이 김대현 선수가 굉장히 아쉽게도 역전패를 당했고, 이제 이병렬 대 리브, 그리고 박영호 대 일레이저, 그리고 고병재 대 세랄 남아 있습니다. 저는 휴식 타임 갖고 다음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